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랙탈 디자인의 케이스를 리뷰하러 왔습니다. 프랙탈 디자인 하면 특이한 디자인의 전면 메쉬 베젤이 떠오르는데요. 디자인뿐 아니라 쿨링과 확장성까지 좋아 고성능 하이엔드 컴퓨터를 구축하는 유저들에게 선택받고 있습니다. 저희 영재 컴퓨터는 약 10개월 전부터 프랙탈 디자인의 파트너 리뷰 업체로 선정되어 제품 출시 전 미리 신제품을 제공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메시파이 2XL, 메시파이 컴팩트에 이어 새로운 플랫폼으로 바뀐 신제품 토렌트를 가져왔습니다. 모델명을 처음 듣고 혹시 그 파일을 공유하는 그곳을 말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토렌트는 폭포수처럼 거센 물결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케이스 전면부의 디자인이 Y자 형태의 직선 디자인으로 마치 폭포가 아래로 쏟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거센 물결에 시원한 느낌을 주는 것이 참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입니다. 프랙탈 디자인을 떠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으로 메시파이의 전면부 베젤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PC 유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메시파이의 유니크한 전면 베젤 디자인은 타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카피할 만큼 PC 케이스 시장에 큰 이펙트를 주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토렌트는 Y자 형태로 디자인된 전면부 베젤의 특징이고 중간에 빈 공간이 외부 공기를 잘 흡기 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디자인뿐 아니라 쿨링까지 신경 쓴 모습입니다. 전면부 베젤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드네요. 시스템의 쿨링 성능이 중요해지며 케이스 전면 베젤이 메쉬가 대세인 요즘 프랙탈 디자인이 가장 잘하는 메쉬 스타일의 베젤을 이어나가는 것이 더 쉬운 일이겠지만 변화와 혁신을 선택하여 이전과 다른 디자인을 만들어 케이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서 감탄할 때가 아닙니다. 이 케이스의 진면목은 지금부터인데요. 이번 토렌트는 이전에 출시된 케이스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까지 출시되어 있는 모든 케이스를 통틀어 처음 선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규격부터 보시죠. 토렌트는 가로 544, 세로 242, 높이 530mm로 빅타워 규격의 케이스입니다. EATX, ATX, MATX, ITX, EEB, CEB의 모든 메인보드 폼팩터를 지원하고요. 스토리지는 3.5인치 하드 2개, 2.5인치 SSD는 4개 등 총 6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전면에 팬이 장착되어 있을 때도 무려 423mm까지 장착할 수 있어 출시된 모든 그래픽 카드를 장착할 수 있고 플렉스 B20 라이저 브라켓도 호환 가능하여 수직으로 그래픽 카드를 세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저 브라켓은 별도라는 거 알아주세요. 펜은 120mm나 140mm 모두 전면 3개, 하단에 3개, 후면에 1개 등 총 7개를 장착할 수 있으며 토렌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180mm 규격의 펜은 전면에 2개, 하단에 2개 등 총 4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는 전면 360mm, 420mm, 하단은 360mm, 420mm, 후면은 120mm, 140mm를 지원합니다. 상단부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할 수 없는 것 말고는 전작들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면 우선 다이나믹 X2 GP18 PWM, 다이나믹 X2 GP14 PWM 등 새롭게 적용된 케이스 펜이 눈에 띕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180mm 크기의 새로운 규격이며 두께도 무려 38mm로 일반 펜보다 2배 정도 더 두껍습니다. 전면에 두 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다이나믹 X2 GP14 140mm 펜이 하단에 무려 3개나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X2 GP18은 최대 1200rpm으로 풍량이 153.7cfm, 풍압이 2.26 수준밀리미터로 전면에서 외부의 공기를 흡기하기에 넘치는 성능을 보여주고요. 다이나믹 X2 GP14는 최대 1700rpm으로 풍량이 105.9cfm, 풍압이 1.95 수준밀리미터로 하단에서도 외부 공기를 아주 많이 흡기해줍니다. 전면은 180mm 펜 2개로 기본 장착이 되어 있지만 케이스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는 브라켓을 사용하면 120mm 혹은 140mm의 펜으로도 변경하여 장착 가능합니다. 또한 파워 서플라이를 상단에 장착할 수 있게 설계했는데요.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파워 커버가 있어 케이스 내부의 공기 간섭을 최소화하게 하며 파워를 쉽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게끔 커버 전체를 뺐다 꼈다 할 수 있습니다. 파워 커버에는 ARGB LED 바를 적용해놨는데 이 RGB LED는 각 브랜드의 메인보드와도 싱크가 되기 때문에 쿨링은 물론 장착의 편의성, 디자인까지 정말 꼼꼼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상단부를 보면 커스텀 순행을 위해 필포트까지 뚫어놨는데요.
저 같은 커스텀 순행 빌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이 더 이 케이스를 마음에 들게 합니다. 후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3.5인치, 2.5인치 하드 트레이가 보이는데 진동을 최대한 감쇄하게끔 러머가 적용되어 있고요. 넥서스 9핀 슬림 PWM 팬 허브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무려 9개의 팬을 꽂을 수 있어서 별도의 허브를 추가할 필요가 없죠. 토렌트는 총 7개의 팬이 장착되는 걸 감안하면 매우 넉넉한 허브를 넣어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메인보드 플레이트 뒤에 벨크로 타이가 아주 깔끔하게 정렬이 되어 있는데 선정리를 쉽게 할 수 있게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 조립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인 게 케이스 후면 부분에도 전원 코드랑 각종 USB 선들, 모니터 선을 정리할 수 있는 벨크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케이스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완성도 높은 케이스의 기준은 외부에 나사 자국이 얼마나 적게 보이는가거든요. 토렌트는 이것마저 완벽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양쪽 패널은 한 손으로 탈착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나사를 하나도 쓰지 않아서 외부에 보이는 나사 자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토렌트는 블랙, 그레이, 화이트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며 블랙은 양쪽 패널이 모두 막혀있는 솔리드 패널, 한쪽 면만 은은하게 내부가 보이는 라이트 티지 패널, 라이트 패널보다 조금 더 두꺼운 다크 티지 패널이 있으며 RGB 팬이 번들로 구성되어 있는 RGB 버전까지 출시됩니다. RGB 버전은 양쪽 패널 모두 다 다크 티지 패널로 앞뒤가 모두 비치는 게 특징이고요. 그레이는 라이트 티지 패널로만 출시되고 화이트는 내부가 아주 잘 비치는 클리어 티지 패널로 출시가 됩니다. 이렇게 총 6가지로 사용자 니즈에 맞게끔 정말 다양한 종류로 출시가 되니 여러분의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늘 프랙탈 디자인의 토렌트를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사용하시는 케이스가 사방팔방 막혀있어 쿨링이 안 되신다고요? 디자인이 너무 투박해서 금방 질리셨다고요? 그렇다면 새롭게 출시된 프랙탈 디자인의 토렌트를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